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춘모입니다. 오늘은 5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달라진 법을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그첫 번째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벌칙금이 상향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요. 승합 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상향됨에 따라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까지 상향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아무리 작은 장애물 일지라도 운전자 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두 번째는요, 5월 13일부터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 전동 킥보드 탑승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전동 킥보드에 관한 법적 규제를 강화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일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했다면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이와 함께 안전 운행을 위한 처벌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을 초과해 2인 이상 탑승, 야간 등하 장치 미작동, 과로,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행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를 위반한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칙금이 부과되니까요. 이점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더 구체적인 사항의 문의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1577-1120으로 문의하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5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잘 아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서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드림 윤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